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주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DIY는 선물 DIY예요. 요즘에 또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테니까 공유도 해드리고 할 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 친정엄마가 생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해드리면 좋을까? 막 이렇게 자매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엄마들은 돈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드리는데 좀 특별하게 하자 해가지고, 돈케이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져보니까 다양한 DIY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좀 괜찮다 생각하는 그 DIY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배송이 왔는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일단 돈이 필요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중점적인 거죠. 골드 색상으로 했어요. 이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스티로폼이 요렇게 있어요. 조화, 또 리본 장식, 또 요렇게 이름 해가지고 요렇게 제작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요걸 케이크 위에 이렇게 딱 꼽을 건데요. 양면 테이프랑 그다음에 이제 돈 감아서 넣는 이 비닐팩. 이거 돈 감아서 넣는 게 일일 것 같아요. 다른 거야 어차피 그냥 뭐 꼽아가지고 장식만 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단순 노동이기도 하고.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게 중앙에 지금 딱 3단이 다 맞아야 돼요. 이거 붙이는 거이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면 되고요. 이렇게 사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 이 양면 테이프를 다 돌려주세요. 이렇게 부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비닐을 가지고 이제 동글동글 말아서 붙여줄 건데요. 이게 지금 90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동그랗게 원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그 미리에 따라서 한 80장에서 85장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돼 있네. 나 여기에 쏙 들어가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비닐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2.5. 이 정도 하니까 한 2.5, 한 8, 7, 뭐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다 부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동글동글동글.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을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리본을 둘러서 그리고 이제 꽃장식을 해줘가지고 끝인 것 같아요. 샘플 만든 거랑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야지 제일 딱 맞게 되는 것 같아요. 바짝 당기면서 해가지고 테이프를 떼서 부착을 하면 네, 2개 이렇게 나오고. 빠르게 한번 감아 볼게요. 동글동글 만들고 난 다음에는 여기 양면 테이프를 뜯어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만들 때 그냥 이걸 뜯어가지고 만들면서 붙이고 만들면서 붙이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이제 다 둘렀어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돈을 감아서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감아서 여기 들어가나 봐요.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니까, 요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감을 때도, 이렇게 감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감을 때 좀 좁게 감아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밑에까지 이렇게 3단 완성. 그 밑에 이제 띠를 둘러줄게요. 이거 아래 띠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비닐이, 아 근데 이 뭐 돈을 얼마큼 넣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게 딱 400만 원이거든요. 400만 원인데 이 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여기까지 감싸야 되기 때문에 요 면보다는 조금 이렇게 떠 있죠. 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장식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꽃송이는 이렇게 떼서 여기에 이쑤시개를 꽂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꽂아주시면 돼요. 예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 이렇게 스티커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 넓은 부분에 이 정도 해야 되겠다. 딱 붙여야 돼.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도 좀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해서 깜짝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